네, 간밤 뉴욕증시는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악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다시 100달러 위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고, 또 이날은 장중 내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악재들이 선 반영된 것인지 기술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성장주들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바닥을 다지고 반등 추세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설영용 부장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관심 키워볼 종목은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소재인 전해액의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전해액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나 그런 부분들에서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타 소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업체 대비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 30만 평의 수준의 인허가가 좀 완료된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25년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증설 스케줄도 확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력 고객사인 SK온의 증설이 하면서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엔캠 또한 함께 계속해서 증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그룹 메인 벤더이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이 지금 6월 달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솔벤더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엔캠도 계속해서 증설을 준비하고 스케줄들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20만 톤에서 40만 톤까지도 캐파를 증설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따라와주고 수요에 이끄는 증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매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원재료를 대조화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픽스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LIPF6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생산 내재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를 더욱더 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2차 전지 전해액 제조 기업인 엔캠 제시해 주셨고요. 증설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